둘, 셋. 고맙습니다. 자, 테이블에 앉아 계신, 중앙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아이 컨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좌측에 계신, ATBO의 좌측에 계신 기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ATBO의 포즈 보여드렸었고, 이번에는 ATBO 하트를 보여드릴까요? ATBO 하트, 하나, 둘, 셋. 예쁘게 찍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앉아 계시는 기자님들께도 아이 컨택 드릴까요? ATBO의 하트,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향해서 타이틀곡에 스포일러 포즈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자, 스포일러 포즈 오른쪽에 계시는 기자님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자, 멀리 서 계시는 기자님들께 아이 컨택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사진 촬영, 단체 촬영을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이제 개인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멤버분들은 잠시 무대 아래에서 준비해 두도록 하시고요. 먼저 준석 씨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준석 씨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태생부터 리더, 일명 태리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리더십을 선보이며 그룹을 이끄는 멤버죠. 데뷔 앨범에서는 타이틀곡을 포함한 총 4곡의 작사에 참여해서 프로듀싱 실력을 선보인 멤버인데요. 이번 앨범에서는 연규씨와 함께 작곡을 또 선보인다고 하네요. 자, 중앙에 계신 기자님들께 포즈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좌측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윽한 눈빛을 발사하는데, 오, 멋지게 포즈를 잡았고요. 자, 오른쪽에 계시는 기자님들께도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가와, 다가와 하는 뜻인데요. 자,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 인사드렸습니다. 자, 준석 씨 사진 촬영 괜찮으셨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준석 씨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다음, 준민 씨 모시겠습니다. 특유의 목소리로 리스너들을 반하게 하는 멤버죠. 뚜렷한 이목구비와 매력적인 입술 역시 사랑받는 포인트입니다. 가운데 계신 기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멋있게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앉아 계시는 기자님들께도 눈 아이컨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준민 씨 인사드릴까요? 멋있는 포즈 보여주시고 계시는데요. 뭔가 다가와 다가와가 기분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매력 발산하겠습니다. 준민 씨의 사진 포즈, 하트, 손하트. 네, 고맙습니다. 자, 준민 씨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다음 멤버는 현준 씨입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 편안해지는 매력의 소유자죠. 준석 씨와 함께 랩메이킹을 통해 그룹의 래퍼라인의 실력을 입증한 멤버입니다. 중앙에 계신 기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멋진 포즈 발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중앙에서 앉아 계시는 기자님들께도 아이 컨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좌측에 계신 기자님들께 사진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우측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인사드릴까요? 자, 현준 씨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 이번엔 귀여운 포즈로 발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준 씨 무대 아래로 오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라반 씨입니다. 넘치는 잔망미와 애교로 팬덤은 물론이고 멤버들의 사랑까지 독차지하고 있죠. 그룹 내 유일한 외동으로 ATBO 공식 금쪽이죠. 자, 중앙에 계신 기자님들께 멋진 포즈 발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앉아계신 기자님들께도 아이 컨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 포즈 발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멋진 포즈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라건 씨 사진 촬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승환 씨 모시겠습니다. 아기 햇살, 아기 강아지라고 불리는 걸 좋아하는 동생 나이 멤버죠. 근데 무대 위에서는 아기와는 거리가 먼 카리스마를 장착했습니다. 먼저 중앙에 계신 기자님들께, 멀리 계신 기자님들께 사진 포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우. 앉아 계신 기자님들께도 아이 컨택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자,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 포즈 하나, 둘, 셋. 오우. 너무 사랑스러운 하트를 보여주고 계시고요. 자,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셋! 오, 뭔가 이렇게 다 각각의 의미가 담겨있는 포즈를 보여주셨는데 아무래도 이따 무대에서도 공개가 될 포즈인 것 같죠? 고맙습니다. 자, 다음 멤버 모시겠습니다. 이번엔 연규씨입니다. 따뜻한 목소리와 뽀얀 피부로 밀크보이스라는 별명을 가진 멤버죠. 파격적인 헤어 컬러가 또 눈에 띕니다. 부드러운 비주얼과 귀여운 눈웃음이 눈에 띄지만 과연 어떤 포즈를 보여주실까요? 이번에 중앙에 계신 기사님들께 포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앉아계신 기사님들께도 아이콘 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연규씨 이번에는 왼쪽에 계신 기사님들께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자, 연규씨 개인 촬영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원빈씨 모시겠습니다. 가끔은 마형 같은 모습을 보이는 막내죠. 다정다감한 성격과 함께 성숙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 필리핀어까지 3개 국어가 가능한 글로벌 팬텀 인기를 사로잡고 있는 우리 원빈씨 가운데 계신 기자님들께 포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앉아 계시는 기자님들께도 아이 컨택 부탁드려요.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자,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 하나, 둘, 셋! 아, 이건 약간 좀 더 멋진 남성미가 넘치는 포즈 보여주셨고요. 자,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혹시 고생하셨고요. 자, 이렇게 포토타임